내가 낸 후원금이 할머니가 쓰인다고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는 완전히 국민들은 기만당하고 20년째 기만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후원을 많이 받고 잘해서 모아가지고 한 3년 계획을 세워서 요양원을 하나 잘 짓자. 요양원 1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지어서 이렇게 하시고 나눔의 집에 중요한 분이 도착했습니다. 대표이사 송월주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불교계의 원로 큰 스님입니다. 나눔의 집이 세워진 후 지금까지 이곳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이사들 최초 이사 지금은 이렇게 없고 이거 늦든지 안 늦고 기록으로 남기고 완전히 또 그거다 처음에는 저 복지법인 조계종 재단이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는 그렇게 왜냐면 뚜렷하게 불교를 했다. 돈을 내가 그거다 투자했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얻어서 온 거예요. 이게 처음에 스님이 이제 혜진 스님이란 분이 나눔의 집을 만들게 되면서 이 조계종 이 법인의 3분의 2 이상은 조계종의 승적을 가진 스님이 된다는 법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 스님들이 운영하고 있고 할머니가 주체가 아니라 자기 본인들이 또는 스님들이 여기가 주체인 거고 할머니들은 이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이 터전에 할머니들은 약간 뭐 새들어 사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눔의 집과 스님들은 어떤 관계일까?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시설이 있고 이를 운영하는 주체인 복지법인은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입니다. 시설 책임자인 소장조차 이런 답을 합니다. 차영이 봐봐, 여기가 내 위에 스님도 있잖아. 스님들이 이제 왜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야. 스님도 있잖아. 스님도 그 왜 결정을 못해? 아 내가 난 힘이 없어. 스님들한테 물 좀 할머니가 싶죠. 후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혀 모르고 계시고요. 또 통장에 조계종이 찍히니까 왜 조계종이 찍히냐고 항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때 저희가 그 안신건 소장님 사무실이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처음에 혜진 스님이 나눔의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만들 때 이름을 그렇게 만든 거지 그래서 우리는 조계종이랑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교육을 받아서 진짜 그런 줄 알고 다들 답변을 했어요. 나눔의 집과 조계종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눔의 집에서 사회 복무 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후원금 돈이 저희가 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연예인들 이름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시장님들이 할머니들 드시라고 쌀도 많이 가지고 오시고 해요. 제가 일할 때도 처음에 일 시작하면서 배웠던 게 그 한 게 쌀 나르는 거거든요. 저는 그 혼자 그때 했을 때 진짜로 오전부터 거의 3시까지 혼자서 계속 그냥 쌀만 날랐어요. 밥 먹고 쌀 날라고. 이들은 매년 봄마다 후원으로 들어온 쌀을 트럭에 실어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쌀 한 세네 포대 보내면 아니 뭐 그냥 그러려나 보니 하는데 보통 보낼 때보다 1톤 차 가득 채워서 보내니까 한 톤 800 정도 보내거든요, 쌀을. 한 번은 1.8톤을 실어 나른 적도 있습니다. 할머니들 드시라고 보내온 이 쌀이 향한 곳은 바로 중앙 승가대학이었습니다. 이곳은 2018년까지 나눔의 집 원장이었던 원행 스님과 연이 닿아 있습니다. 쌀이 갔던 때 그는 중앙 승가대학 총장이었습니다. 원장 스님, 원행 스님 그 기사원은 아닌데 운전 기사가 있어요. 그 수행 기사랑 같이 두 명이서 와서 관리를 하거든요. 뭐 이제 쌀 몇 톤 나갔다 이 그 관리장 적어가지고 전달해주고.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이제 식품 같은 게 저장되는 이제 식료품 창고인데 쌀이 이제 이만큼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쌀이 있어야 되는 라인이거든요. 올해는 쌀을 사야 할 형편입니다. 여기 있던 쌀을 다른 곳으로 가져갔나요? 네네. 작년에는 실륵쌀로 한번 가져갔었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 그 전에는 저기 승가대로 가져갔다 그러거든요. 쌀만 스님들에게 간 건 아닙니다. 5월 달쯤에 뭐 행사 같은 게 있었어서 할머님들 모시고 절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후원 들어왔던 화장품들 문성 같은 거를 다 실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절에 가서 그 물품들 다 내려놓고 오고 차 안에 가서 후원품 가득 채우는 거 거의 그 정도. 그러니까 앞에 보조석에도 막 화장품 같은 거 실었고 뒤에는 뭐 홍삼 같은 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은 수상한 서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거하고 인건비하고 한국박물관 어떤 서류를 보다가요. 그 라는 분한테 이제 급여가 나간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가 2018년도에 나갔다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사람 그러니까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뭐지라고 여기 있는 직원들 아무도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그때는 본명은 스님이라고 그러니까 스님이신 거였어요. 그는 약 2년간 총 5천만 원의 급여를 받아갔습니다. 직원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스님. 근로계약서상 그의 담당 업무는 위안부 역사관 인턴 큐레이터였습니다. 주 5일 근무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위안부 역사관의 큐레이터였을까? 우리는 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디요? 서울에 들어와. 네. 네, 좋은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 5천만 원 가량 정도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수령을 하신 걸로 확인이 됐는데. 네, 저 2년 그 있었어요. 2년. 네, 그 당시 어떤 일을 하셔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구원남대 뭐 할머니 저 어느 업체들 그때 이제 제가 그 이사장도 하고 있었고 복지관에. 그러다 보니까 미처 이제 거기 왔다 갔다 상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혹시 뭐 주에 뭐 1회 이렇게 출근을 하신다거나 이런 건 따로 없었나요? 없었어요. 제가 왔다 갔다 제가 임의로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후원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미안하니까 그냥 안 되니까.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이잖아요. 공익법인의 비용은 이 비용을 임금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상근 임직원 이외에는 임금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상근이 아닌 상태에서 임금을 받아갔던 그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되는 거죠. 네. 나눔의 집 법인이사의 3분의 2는 조계종 스님들입니다. 국민들이 낸 후원금과 정부와 경기도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모두 이사들의 책임하에 사용됩니다. 나눔의 집 송월주 대표이사. 큰 스님이 나눔의 집에 오실 때면 직원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큰 스님 모시면 무조건 사무실 먼저 들려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인사를 받는데 인사가 그냥 몽매도 아니고 무조건 절 세 번을 해야 돼요. 전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그 절 받고 나서 할머니들 만나고 항상 나와서 나눔의 집을 한 바퀴 순찰을 해요. 하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기 앞에 땅을 사서 땅 사가지고 뭐 할머니들 위한 뭐 절을 짓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해요. 땅을 사고 뭐 어디를 확장을 해라 아니면 뒤에 땅을 더 사라. 오실 때마다 항상 땅을 보시고 가시고 땅에 대해서 저 땅은 안 판대냐 저 땅은 어떻게 해라 그 땅이랑 건물 얘기를 계속 좀 저게 뭐 우리 땅인데 네 저쪽 산 맞습니다. 묘를 왜 안 파갔어요? 아 묘 저쪽은 저기는 저희가 아니고 저쪽이 저희예요. 아, 묘 파갔습니다. 아니요? 네.
아, 온 땅이 아니고? 네. 아니, 산 땅이 아니고? 네, 이거는 팔았습니다. 이게 700평인데 네. 우리가 이걸 안 판다니까. 안 판다고, 네. 저거 어쩔 수 없지. 내가 놔두고. 나눔의 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원당리 62번지를 시작으로 68번지까지 규모로는 13,000제곱미터가 넘었고 그 가치만 약 29억 원에 달합니다. 그 나눔의 집이 보유하고 있는 땅, 토지가 어떤 자금에 의해서 취득이 되었는지부터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후원금으로는 그렇게 그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토지를. 나눔의 집 법인 부동산 구입 자금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출처는 후원금이었습니다. 일부 토지 구입 대출금과 대출 이자까지 후원금에서 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일부는 오랜 기간 송월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 최근에야 법인으로 증여했습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인 것이죠. 보통은 사회복지 법인 자체가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그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나눔의 집의 소유 및 나눔의 집에 관련된 법률 행위는 모두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이름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위법한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후원금으로 부동산을 산 것일까? 후원금은 왜, 얼마나 모은 것일까? 우리는 취재 중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법인 이사회의 영상이었습니다. 많이 크고 네. 이 후원금을 이제 전략해서 네. 사용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뭐 재산, 예. 뭐 매입이라든가 예. 이런 데 있고 사업 활력을 토지 같은 걸 사서 예. 사업 영역을 예. 확대시켜 가려고 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후원을 많이 받고 잘해서 모아가지고 한 3년 계획을 세워서 요양원을 하나 잘 짓자. 요양원 1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지어서 이렇게 하시고 37억 정도는 뭐 드는데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고 우리가 100억 정도를 잡아야 우리가 1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거 녹음만 하지 영상 찍지 말고. 그 이자 수익을 좀 늘려 나가야 되지. 그냥 뭐 50억 정도를 그냥 그래 어? 그냥 일반 보통 통장에다 넣어놓으면 이자만 붙여요. 그래 맞습니다. 맞아요. 어? 아까워. 그렇잖아요. 50억이면 얼마예요? 2%만 받아도 얼마예요? 한 달에. 아니 캐피탈에 넣으면 더 비싸. 이 안부 할머니 네. 입소자들은 앞으로 또 뭐 늘어나봐야 그러면 좀 더고 네, 이제 돌아가신 분이 많고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제 요양 시설로 변경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그 사업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우리는 네. 못 들어가나. 그래서 아니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어. 뭐 나중에는 이제 그걸 호텔식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나눔의 집 법인을 만들 때만 해도 목적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할머니들은 밀려나고 가장 최근에는 위안부 역사관과 기념사업만 남아있을 뿐 할머니들의 요양시설이라는 목적은 사라졌습니다. 그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나눔의 집 법인 등기부를 한번 떼어봤습니다. 그랬다 깜짝 놀란 게 이 나눔의 집 등기부에 보면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목적 사항이 나오지를 않아요. 예. 이 무위탁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양로시설 설치 운영이라 해서 과연 그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후원자들이 알고 있을까?